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또 큰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또 청신자 여러분 통 동창회 중에 또 선출을 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개척의 어려운 시기부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함께 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총 동창회장이 이르기까지 뒷받침해주신 우리 남영교회 당의 또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가 있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까지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열심히 섬기셔서 29회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부끄럼이 없는 그러한 회계의 회장에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임기 중에 어떤 성과나 공격보다는 다음 회계 그리고 다다음 회계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반을 놓는데 힘쓰겠습니다. 임기 동안 세 가지 일을 좀 집중할까 하는데요. 첫째는 화합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동창회는 스스로 독립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총장님과 교수님들, 운영사회, 학생들, 이마녀, 동문들이 같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학교와 총회 그리고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화합하여 섬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는 움직이는 총동창회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을 보면 너무 방대해서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조직은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하면 보기는 좋지만 생동력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만 봐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그 임원들이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좀 축소해서 운영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고 좀 생각해 봤는데 조직은 회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축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그대로 두되 지난 회기에 회비를 납부하신 분 그리고 다음 회기에 또 회비를 납부하기로 약속한 분들만 또 임원 조직에 넣었습니다. 기본적인 회비도 안 낼 정도면 관심이 없던지 힘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없었던 부회장단 모임, 회기별 회장단 모임 세부 조직까지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모든 임원들이 회비를 전액 납부해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총 동창회를 또 이끌어가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으로 운영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든 운영은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할 것이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총동창회 회관 걸린 문제는 서둘지 않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모든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기초를 놓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을 모아서 우리 동창회가 회원들에게 유익이 되고 회원들이 오고 싶어하고 회원들이 좀 후원하고 싶어하고 이런 동창회를 만들도록 힘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